단스케. 쇼타이 대사께서는 누구하신가? 아이. 자네가 할 일이 뭔지는 충분히 들었겠지. 잘 부탁하네. 하이. 내가 내게로 온 것이 벌써 5년이 지났구만. 일본 천하를 얻고 그대를 얻고 그대를 얻어 좋았다. 전하. 그러고 보니 가진 것이 많구만 나는. 이제 찬바람이 나기 전에 조선을 갖고 내년이면 명국도 갖게 되겠지. 잘만 하면 우리 일본의 수도를 연경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게야. 내년 그대의 생일잔치는 연경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주지. 그저 강팔 따름입니다, 전하. 앞으로 나는 가진 것이 정말 많아지겠구만. 그러나 왠지 달갑지가 않아. 생각해보니 그래.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대일본국도 그대도 조선도 명국도 아니었다.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은 주루마쥐였던 그 집이다. 전하. 그 녀석이 내 무릎 위에 앉아 방식거릴 때는 천하와 그 녀석을 바꾸라고 해도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 녀석이 필요해. 난 단지 조선과 명국을 손에 넣은 자로 남고 싶진 않아. 그 땅을 대대손손 지배하는 것이 나의 우리 도요토미 가문의 핏줄이었으면 해. 내게 아들을, 후계자를 안겨줘. 내 그대의 아들에게 전화를 주지. 경상 우수군은 5월 20일에 인실을 기해 군양을 총공격할 것이다. 결코 전장을 버리고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죽음으로 싸우라. 알겠는가? 예, 전하! 드디어 경상 우수사 원균이 출전을 결정했다. 허! 허면 일단은 원균에게 선물을 주어야겠군요. 내일 밤 우리 도도군과 구르지마군은 모두 사천으로 이동한다. 알겠는가? 허!
관건 날이 왜 자지 않고? 저 이거에 제 혹시에 제 잘못 때문 이거 우리 집에 좀 전해 주실랍니까? 아들 놈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라. 그 청은 들어줄 수 없느니라. 니놈의 눈에는 내가 그리 한가해 보이느냐? 나리. 기수야. 우린 이길 수 있다. 우리 경상 우수근은 반드시 이길 것이야. 꼭 살아남아서 니놈이 직접 전해주거라. 나리. 내일 밤이 이곳 노량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되겠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꼭 이겨야 합니다. 꼭. 세포만호 한백록이 경상 우수군을 구원해달라 요청을 했다 하셨습니까? 출전을 하실 요량이십니까? 그렇소이다. 그게 사실입니까, 장군? 내일 새벽 인시 출전을 할 것이니 전군에 비상령을 내리게. 장군, 그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제 생각도 같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본진을 비우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진을 비운 사이 미조를 돌아 본진을 친다면 본진은 괴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적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우수군과의 연합을 이뤄낸 연후 출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상 우수군은 어찌 됩니까? 모조리 괴멸될 수도 있음이에요. 정신 차리시오, 정만호. 어? 아, 불합이가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워도 같이 죽자고 불속으로 훌러덩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오. 아무래도 신중을 좀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 우수근이 위기에 처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오나. 명을 번복할 의사는 없소. 평소 장군답지 않은 처사입니다. 혹 전라 우수...